안녕하세요. LED 조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심은숙입니다. 저는 서울모대학교에서 융합 IT 기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LED는 여러 다방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컬러 테라피라고 해서 LED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LED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좀 더 쉽게 우리 주변에도 LED에 관련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융합 코딩 수업, 피지컬 융합 코딩 수업 같은 걸 하실 때도 LED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역 체험센터, 지역 진로센터 아니면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LED 관련된 교육들을 들어보시면 처음 시작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은근과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색깔도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란색을 지나야 하는데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 둘 변하는 과정들을 다 볼 수 있으려면 지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인내심, 이 색깔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인내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LED만 보기 위해서는 컬러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하겠지만 LED를 다양하게 설계를 하고 보여줄 수 있고 조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조금만 배워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LED 조명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컬러 테라피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굉장히 많은 곳에 조명들이 대부분의 LED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광섬유라는 것도 들어보셨을까요? 이걸 가지고 옷도 만듭니다. 옷도 만들어주고 신발도 LED 신발이 있고요. 아주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꿈꿨던 직업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일본 만화도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일본어 번역가 아니면 일본어 통역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하고는 꿈하고는 좀 다르죠? 생각을 해보니까 한 23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성적 보고 뭐 직업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조금 재미있으니까 흥미가 생기게 되고 흥미가 생기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찾아보고 재미있어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해보고 재미있으니까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해보고 하니까 제가 좀 잘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았던 건 이 잘하는 것도 좋았는데 주위에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와, 너 이거 어떻게 했어? 잘한다 라는 칭찬을 듣고 나니까 나 이거 정말 잘하나? 그러면서 그게 더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미있다 라고 느끼는 거 그거를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이 내가 이 직업, 이 진로가 내 것이야. 내 직업은 이거야 라고 확신을 했었던 그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재미있는 거, 내가 이걸 해서 행복한 거. 무언가를 했는데 이거 별로야. 이거 겁나지만 약간 좀 가슴이 두근거려 라고 느끼는 거. 그게 내 진로를 꿈꿀 때 가장 결정해야 할 가장 좋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야 내 인생 사는 건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 가슴 두근거리는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떼 이즈 홀스라는 말이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들을 나이예요. 제 나이가. 그런데 저는 이제 저 꼰대 라는 말보다는 정말 좋은 어른, 괜찮은 어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 괜찮아, 저 어른 멋있어 라는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직업과 진로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로라는 것은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을 향해 가는 구체적인 길이 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진로인데 그것과 직업이 항상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현재 오늘들의 내일, 그게 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직업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도 없었고 뭐 캘리그래퍼라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취미, 그들의 꿈을 이루었고 거기에 직업명을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충분히 내 꿈이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중학생 생활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꿈이 많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50을 넘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오늘을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렇잖아요. 저도 하기 싫으니까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다 보면 10년 후의 오늘은 그 내가 미룬 내일을 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10년 후의 오늘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일보다는 조금은 어렵더라도 오늘을 충실히 뭐 치열하게 살길 바랍니다. LED 광섬유 조명 등을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가을이었는데 저녁이었거든요. 불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 불꽃놀이를 보다가 너무 예쁜데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아보다 보니 광섬유라는 걸 찾게 됐습니다. 광섬유는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만들어진 섬유를 말하는데요. 이 광섬유 자체는 밀도가 다른 두 겹의 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굴절률이 높은 것과 바깥쪽에는 굴절률이 낮은 것이 있습니다. 서로 밀도가 다른 것들에게 빛을 쏘면 전반사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반사현상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광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빛의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금 처음에 물을 붓지 않은 공기 중에 빛은 굴절 없이 이렇게 쏘아집니다. 그런데 물을 넣는 순간에 빛이 밑으로 반사가 되는 걸 보이시죠? 굴절이 한 개도 없이 모두 다 반사가 된다고 해서 전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높은 물과 굴절률이 낮은 공기에서 만나는 요 지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광섬유는 이렇게 이런 섬유 긴 가닥에다가 빛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빛을 찾아서 또는 자기 데이터를 찾아서 끝까지 전달할 수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소과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대륙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게임을 즐겨본 적 있나요? 지구 반대편에 스포츠 경기 생중계를 본 적은요? 당연히 한 번쯤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겠죠? 이는 모두 많은 양의 정보를 먼 거리까지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광섬유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지금부터 제가 머나먼 홍콩에서 광섬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홍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과학관 때문에 여행을 간 건 아니지만 과학관을 놓칠 수는 없었죠.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로 북적이던 홍콩 과학관 통신관에서 광섬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광섬유는 빛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쪽 끝으로 빛을 쏘아주면 그 빛이 반대쪽 끝으로 나오게 되죠. 과학관 벽면에 이렇게 꼬여있는 광섬유들이 잔뜩 있었는데 끝에서 빛이 나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 빛을 통신에 이용하면
구리도선이나 인공위성에 비해 훨씬 빠르고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답니다. 광섬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굴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굴절이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들어오는 빛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고 굴절된 빛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한답니다.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한다면 이렇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아지고 반대로 물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한다면 이렇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커지게 된답니다. 이는 물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럼 물에서 공기로 보내는 빛의 입사각을 좀 더 키워볼까요? 점점 입사각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수면을 따라 빛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죠. 이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더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 현상을 전반사라고 하죠. 광섬유는 이 전반사를 이용해 빛을 가느다란 관 안에 가두어 멀리까지 전송합니다. 관 내부에서 계속해 전반사되면서 반대쪽 끝으로 빛이 나오는 원리죠. 굴절률이 높은 코어를 굴절률이 낮은 물질로 감싸 내부에서 계속 전반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빛의 형태로 정보를 전송한답니다. 바로 이 광섬유들이 모이고 모여 우리 집과 지구 곳곳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덕분에 우리는 다른 대륙, 심지어 지구 반대편과도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통신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홍콩 과학관에서 만나본 광섬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광섬유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광섬유 LED 조명 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쁜 나만의 LED 광섬유 조명 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퍼팩이 있어요. 지퍼팩에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무지개 LED 광섬유 조명을 만들 수 있는 사용설명서와 구성품이 설명되어 있는 종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구성품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도록 할게요. 오르골 박스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무지개 조명이 있습니다. LED 조명이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르골 받침대가 있고요. 자, 원형 EVA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구성품들은 간단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죠. 광섬유. 이게 광섬유예요. 광섬유 가닥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얇아요. 얇은데도 보면 여기에 두 가닥,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리카락처럼 보이죠.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휴대폰이 있을까요?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을 꺼내셔서 손전등을 켜주세요. 자, 손전등을 켜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자, 휴대폰 손전등이 위로 향하게 하시고요. LED 광섬유를 손전등 위에다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자, 그러면 광섬유 끝이 어떻게 보여요? 빛이 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빛이 나요. 어떻게? 빛의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빛을 끝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에이, 광섬유가 너무 짧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면 어떻게 하죠? 긴 것도 가능해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이거는 우리 키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데 긴 광섬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광섬유거든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광섬유인데 자, 여기 끝에다가 제가 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 빛을 보여주면 아마 이 끝에서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끝이 빛나는 거 보이십니까? 빛이 나고 있죠? 자,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세요? 흔들려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끝까지 빛이 전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보셨던 무지개색 LED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무지개색 LED는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눌렀다 옆으로 이렇게 당기면 불이 켜지죠. 불이 켜지는데 무지개색으로 켜졌다 꺼졌다 반복을 해요. 자, 이렇게 보면 눈도 아프고 계속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보면 예쁘다라는 느낌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무지개색을 꽃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LED, 무지개 LED 스위치를 이렇게 꺼주세요. 꺼서 잠깐 이렇게 꺼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광섬유를 꽃처럼 펼쳐볼 거예요. 플라스틱이라 펼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꽃처럼 펼쳐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고요. 예쁘게 펼치셔야 돼요. 가능한 꽃처럼 보이게. 자, 이렇게 펼치셨다면 이 펼친 걸 무지개 LED, 아까 눈 아프게 반짝반짝했던 거 보이세요? 여기에다가 끼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 주셨나요? 이렇게 끼워 주셨으면 이 상태에서 무지개 LED 불길을 한번 켜볼게요. 자, 키니까 어때요? 자, 끝에 반짝이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내가 LED 색깔에 따라서 끝에 보이는 색깔도 달라져요. LED가 초록색으로 빛나면 광섬유 끝에 있는 색깔도 초록색으로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그냥 놓으면 어때요? 그냥 하나의 조명이 됐죠. 꽃처럼 빛나는 조명이 되었는데, 자, 조명에는 음악도 같이 들어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다가 오르골을 하나 붙여보려고 해요. 오르골은 어떠냐면 태엽을 감아서 움직이는 게 오르골이죠. 태엽이 감겨서 풀릴 때까지 음악이 들리게 만들어주는 게 오르골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오르골을 한번 붙여볼까 해요. 이렇게 생긴 게 오르골 박스인데 무슨 음악이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오르골 위에다가 이렇게 LED 조명을 붙여볼까 해요. 자, 붙여보는데 보시면 여기에 하얗게, 너무 하얗죠? 밋밋하니까 나만의 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그림물 같은 걸 그려볼까 해요. 이 아이는 유성펜이면 어떤 거든 상관없고요. 유성 네임펜 같은 걸로 예쁘게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거니까 내 거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기 전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림이 그려질 부분과 그려지지 않을 부분을 조정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 아이는 LED 조명과 오르골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 접착제예요. 양면 접착제이기 때문에 먼저 접착제 끝을 떼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고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접착 부분을 오르골 중앙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주시고요. 자, 이제 내 거라고 표시를 한번 해줄까 해요. 자, 여기에 내 거라고 쓰고요. 물론 저는 내 거라고 씁니다. 여러분들은 내 거가 아니라 다르게 예쁘게 꾸며 보시면 좋겠죠. 무지개도 한번 그려 보시고요. 이렇게 하트도 그려 보고요. 자, 이렇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워낙에 손재주가 없어서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멋지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오르골 받침대를 꺼내서 여기에 보면 나사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태엽을 감는 부분이에요. 태엽을 감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오르골 뒤에 보시면 태엽 감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맞춰서 끼워 줄게요.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이렇게 돌려 주십니다.
돌려주시면 자 이제 태엽이 감기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렇죠. 태엽이 다 풀릴 때까지 이렇게 음악이 들릴 거예요. 자 이렇게 태엽을 다 감았으면 그 위에다가 LED 조명을 얹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LED 조명을 이렇게 붙여놔 줄 거예요. 자 붙여주시고요. 자 태엽은 태엽대로 움직이고 LED 조명은 껐다 켰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꺼주시면 LED 조명이 꺼지고요. 다시 켜주시면 꽃처럼 만들어진 아이가 켜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LED 조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자 불 끄고 우리 이 예쁜 LED 조명등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예쁘죠? 자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 LED 광섬유 조명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